올해로 조성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사한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대표하는 이른바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탄생시킨 주력 업종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 기술력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서 쏴 울산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최대 40km 사거리에 15초 3연발이 가능한 화력과 기동성까지 갖췄습니다. 추정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K9 자주포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산악지형에 특화돼 험한 산을 빠르게 달리면서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K2 전차. 로켓 발사체 천무와 장갑차, 군함과 전투기 엔진까지 모두 창원 방산 기업들이 만들어낸 K-방산 최고의 히트작들입니다. 시험 결과로는 전 세계 유명한 전차들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가성비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에 비교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해 5월 우주로 날린 누리호. 방산 무기와 우주 로켓은 고열 고압을 견디는 극한 소재와 강력한 유도 추진, 연료 등의 분야에서 사실상 같은 원천 기술을 활용합니다. 국방력 강화의 대업을 짊어졌던 창원 국가산단 방위산업은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을 비롯하여 핵심 구성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반 기술은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창원 국가산단 중공업의 주력 분야는 조선과 초대형 엔진, 발전 설비였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의 이 기술들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고스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만들던 특수 용접 기술은 해상 풍력 설비를 제작하고 162도로 냉각된 천연가스가 흘러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극저온 상태를 견뎌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라서 일반적인 경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의 꽃으로 불리는 터빈 기술은 신재생 발전기 모터 생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혼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가스터빈 쪽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 SMR로 분야를 넓히고 정밀 기계 기술은 수소 생태계 구축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기밀성이 얼만큼 잘 유지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원이나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기계 산업 쪽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티코의 길은 넓다. 아, 여유 있는 티코. 1991년 티코부터 우리나라 경차의 역사는 창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필두로 한 전자제품도 창원 대표 히트 상품입니다. 자동차와 전자 두 산업은 빠르게 많은 부품을 만들고 조립해야 하는 특성상 자동화 로봇 수요가 컸습니다. 로봇 도입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새로운 업종이 됐습니다. 전국 로봇 산업 매출의 5분의 1이 경남에서 나올 정도로 유망합니다. 로봇 유지 보수 그리고 설비 보전 관리 전문가 오퍼레이터 이런 기존에 없던 그런 새로운 부가가치 있는 업무를 창출해서 산업의 탄소 중립 첨단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창원 국가산단 역시 기존의 기술력을 활용해 산업 구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